We start strong. Let's go. Cut.하는 거는요, 체중을 가장 먼저 잽니다. 체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. 보통 체중을 적고 나면 화이트보드에 기록을 합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는 게 물 마셔요. 저는 주로 아침에 별로 식욕이 없어서 아침을 자주 안 먹는 편이고, 주로 약간 이른 아침 겸 점심을 한 끼를 먹고,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좀 먹고, 그리고 저녁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. 오늘은 사실 처음으로 제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날인데요.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찍고 싶었는데, 제가 카메라를 중고나라로 조금 싸게 살려고 하다가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동안 약간 컨텐츠도 안 올리고 영상도 못 찍고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카메라가 와서 오늘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고, 주된 내용은 하루 종일 제가 뭘 먹는지.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고, 체중은 대략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계획대로 일주일에 1kg 정도 천천히 잘 빠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대체 뭘 먹을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출근 준비를 조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아침에 닭가슴살하고 바나나를 주로 챙겨가고요. 토마토는 집에 조금 있어서 가져가보려고 하는데, 다이어트식 팁을 좀 드리자면,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 뭐 일반 시중에 파는 거, 뭐 얘가 지금 자기가 포커스 100g이라고 적혀있는데, 사실 무게를 재보면 100g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얘만 해도 한 170g 정도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한번 재보는 것도 좀 좋습니다. 대부분 다 용량을 오버해서 만들더라고요.
물론 뭐 다이어트가 아닐 때는 좋긴 좋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먹으면 좋기 때문에 뭐덜 먹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먹자는 겁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옷만 입고 바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도착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. 이제 아침 겸 점심을 사러 갈 건데요. 저는 주로 편의점 도시락 많이 먹어요. 제일 간단하고 제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먹는 편인데요.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을 한번 쇼핑하러 가보겠습니다. 도시락하고 삼각김밥을 샀어요. 도시락만 사면 저는 탄수화물이 좀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까지 추가로 샀고, 주로 이제 학교 오는 길에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수업 듣기 전에 바나나랑 프로틴 빵 하나 먹을 거예요. 네, 수업이 끝났어요. 지금 한 5시쯤 된것 같은데, 아직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가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오전에 먹은 게 많아서 방울토마토 먹었죠?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이랑 닭가슴살이랑 삼각김밥 먹었고, 아까 수업 전에 바나나랑 프로틴바 먹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아까 대충 보니까 한 800칼로리 정도 남아서 오늘 저녁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저녁에 뭘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엄청 좋죠? 네, 퇴근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저녁을 집에서 해 먹으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초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퇴근을 해서 또 계속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지야, 안녕. 그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? 그렇듯이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 지금 무서운 중소통화 위아. 이제 위아 롯데 하나. 왜 하나를? 넥센.
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아, 생각보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유산소를 한 400칼로리 정도 탔는데 많이 힘드네요. 운동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. 생각보다 스시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. 보통 스시 하나당 한 50에서 60칼로리 정도, 탄수화물 한 8g 대략, 그리고 지방 1-2g,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3-4g 정도 잡아서 대략 한 50에서 60칼로리 정도 나오는데요. 제가 남은 칼로리가 한 800칼로리가 오늘 남았었고, 스시 먹기 전까지. 그리고 제가 스시를 못 먹어도 20피스는 먹었기 때문에 뭐 50칼로리라 잡아도 20피스면 1000칼로리죠. 1000칼로리고, 그리고 우동, 그 조그만한 거 주는 거 있죠. 우동 조그만한 거 하나 먹었고, 그리고 새우튀김도 큰 거 하나 먹었죠. 그래서 뭐 못해도 진짜 적게 잡아도 최소 한 1200칼로리는 먹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돼서, 제가 800칼로리 정도 남았다 그랬죠. 그래서 1200칼로리 먹었죠. 그럼 400칼로리 더 먹었죠. 그래서 오늘 속재 유산소로 한 400칼로리 타고 왔습니다. 원래 보통 유산소 오래 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, 뭐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나기도 하고, 그리고 오늘은 조금 뭔가 에너지가 넘쳐서, 확실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, 그래서 400칼로리 유산소를 마쳤고요.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진짜 힘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아마 내일 체중을 재서 빠지면 좋긴 한데, 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이 과정을 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그런 하루의 증감 또 감소에 연연하지 않고 트렌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뭔가 제 목표와 맞게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단거리 경주 같은 게 아니라 장거리로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, 물론 정말 뭐 보디빌더 엄청 유명한 선수들은 뭐 두 달 만에 막 10kg, 20kg씩 빼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지만, 저는 일반인이고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입장에서 이런 과정과정을 다 즐기고 또한 제 삶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제가 운동을 또 즐겁게 하는 선에서 제 과정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만족을 합니다. 근데 아마 조금 있으면 유산소를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아마 칼로리도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, 조금 칼로리를 떨어뜨려야겠죠?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. 네, 뭐 이제 이상으로 피드백이고요. 뭐 혹시 다음에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던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